빨리 와, 빨리 와. 싫어, 빨리 와. 이리 와, 괜찮아. 어, 언니. 미용 갈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월 7일이면 만 15살 되는 믹스견입니다. 만 13살 되는 치와와 믹스견이고요. 이제 만 13살 되고요. 슈나우저 믹스견이고. 잘 풀어준다. 나이 든 애들일수록 그 음수량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색깔이 좀 바래졌어요, 전체적으로. 원래 소리가 코코아색이었거든요. 우리 쪽. 생각났는데 아빠와 오빠와 아저씨를 구분할 줄 알아요. 아빠. 아빠. 오빠는? 아저씨 어디 갔지? 오케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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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갔을까? 올해부터 갑자기 바다는 앞다리, 소리는 허리, 방울이는 제일 작은 4kg대 소형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한쪽이 안 좋아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계속 소파에 올라가지 마라, 침대에 올라가지 마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내가 변해야 되겠다. 저기선 조사기인데요. 사람용인데 저도 사용하고 강아지 소리도 사용하고 방울이도 사용하고. 이리 와, 방울이. 방울이 이리 와. 우리 방울이도 앉아. 앉아. 같이. 건강? 진짜 건강하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래서 저의 목표는 20살입니다. 우리 소리 대학교 가고 유학 가자. 그래서 언니한테 효도해줘.